공소시효가 12월 7일에서 또 1년을 더끌수 있거나, 근데 그것까지도 그 장난을 치려고 하고 있잖아. 그러니까 공소시효를 7일로 끝내고, 그를 공범으로 안 하고, 이번에 미국에서 들어온 그 사람이 김건희는 주가 조작인 거는 몰랐다. 주식을 했을 뿐이다 정도로 해가지고 넘기려고 그렇게 조작하려고 불러들였잖아. 그걸로 해서 그냥 흐지부지 공소시효 끝내고 공범은 아니었다 뭐 이러고서는 그렇게 넘겨버리려고 하는 거다 이러고 이제 사람들이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. 너네들이 진짜 그렇게 하고 말 거냐? 우리는 그를 허용 안 한다. 그게 주가 조작인 줄 몰랐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증거가 아주 차고 넘친다는 거지. 그거를 몰랐어도 그만큼 통보도 해주고 그랬는데, 그런 거를 받았는데도 그랬다는 거는 계속했다는 거, 그만큼을 많이 고 돈도 빌려주고 뭐 많이 관여가 됐는데, 이런 정도는 너무나 명확해서 진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기술 좀 보자. 얼마나 재주가 있는지 좀 보자 이러고선 벼르고 있어 다들. 그래서 마지막 재주를 피우려고 그 사람을 불러들였잖아. 보자고. 만약에 계속 김건희가 공범이 돼서 주가 조작에 연루된 게 확실해져서 그렇게 나가면 그 공범들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재판받고 뭐하고 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계속 미뤄지는 거잖아. 그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지 한 번은 법정에 불려나가야 되는데, 그걸 국민들은 기다리는 거거든. 근데 그걸 끝까지 안 하게 하려고 지금 버티잖아. 니네들이 나 여기서 안 구해주면 니네들 거다 폭로할 거야. 검찰들 거딱 쥐고서는. 김건희가 그러고 있을 거라고. 이 검찰들이 무슨 재주든지 부려야 되는데, 어떻게 보자고 무슨 재주를 부리는가.